뱀 종특이요. 뱀 종특. 경계. DNA에 각인된 어그로 종특이요. 꼬리를 흔들어. 원래 생물들은 반사, 리플렉션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반사시켜서 지나거든요. 뱀은 움직임을 봐요, 움직임을. 움직여서 어그로를 끄는 걸 본다고. 우리는 색상의 차이로 대상을 구분하는데 거리랑 뱀은 아니야. 핏 들어 온도 차이, 혹은 겨로 감지해서, 혹은 움직임, 일체적이라고. 봐봐. 몸은 가만히 있지, 지금. 꼬리만 움직이지. 뱀 입장에서 상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보거든. 왜냐? 지뢰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줘야 상대가 볼 거거든. 꼬리를 흔들어가지고, 여기 봐라, 여기 봐라, 상대가 보는 사이 나는 째거나, 나는 물거나, 이런다고. 이걸 이용해가지고 음향 효과까지 줘서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. 가울뱀이죠. 스파이더테일 바이퍼 같은 경우는 꼬리가 거미처럼 생겼어요. 즉, 먹이처럼. 그러면 그게 먹인 줄 알고 오는 동물들 자기 잡아먹는 기라. 응? 이게 문제라, 뱀들은. 지가 벽을 물어요. 그럼 지가 지 이빨에 입술이 걸려. 그리고 여기 염증이 생기잖아.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우스롯 또 빼줘야 된다. 걸렸다, 이거. 병신 같은 새끼, 이거. 왜 입술을 물고 그러냐, 여기에. 이 멍청한 새끼야. 걸렸잖아. 입술 걸렸네. 네 입술이 걸렸네, 멍청한 새끼야. 알아, 임마.